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골든레이오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생존자를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동료들과 우린 죽지 않는다는 말을 되뇌며 극한의 공포를 견뎠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환호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된 남성 선원. 암흑 속에서 41시간을 버텨낸 뒤 마침내 노트로 나오자 고개를 젖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는 골든레이오에 갇혀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생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살아있다고 말을 못했으니까. 선체 내부가 65.5도까지 달아올랐고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나머지 선원 3명과 함께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냥 집히는 대로 그냥 딱딱한 걸로 그냥 막 두드리겠어요. 그리고 펜싱 박상영 선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말만 계속 했어요. 예전에 그 펜싱 선수 나만 할 수 있다고.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경기 도중 할 수 있다라고 되는 뒤 기적의 역전승을 만들었던 장면을 생각한 겁니다. 당시 그는 다른 선원 3명과는 달리 강화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유리벽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건네준 물은 생명수였다며 최선을 다한 구조대의 노력에 눈시울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갇혀서 그냥 가만히 밤샜지만 그 사람들은 자르고 길을 만들고 또 저희를 찾고 이러면서 밤샜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조지아주 브런스북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